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냥 한 번만 더 찍을게요. 여기 뒤에서 뒤에 사주세요. 아, 뭐 아들이에요, 아들. 자, 이보세요. 가장 이보세요. 일단 좋고요. 아, 일단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막막합니다. 결혼 생활이 14년 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과연 한 방에 산침대 누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각방을 써야지. 각방이 따로 없어요. 근데 지금 네, 저희가 사정상 원룸 원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. 어쩔 수 없이 같이 잘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지수가 집을 얻었는데 일부러 그런 걸 얻은 것 같긴 해요. 그 싫어요? 네. 잘 살아야죠. 한유지 씨가 저랑 친구로 나오지만 아직 21살이에요. 그래서 한 10년 뒤에 생각해 볼게요. 한 10년 뒤에. 네.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뒤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때까지 노총 가고 있으면 데리고 간답니다. 네. 그런 말을 안 했는데요. 훌륭합니다. 이쁜데요? 진짜? 네. 이제 상대편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 사람을 그저 무관히 먼저 사랑해서 상대편이 행복해하는 걸로 지가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커플이다 하니까 진짜 교훈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. 특별히 명자가 무용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잖아요. 그래서 그 자기만의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건데 아마 이 시점을 이제 계기로 해서 무용이가 좀 더 성숙하게 자기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무용이가 되겠죠. 보내고 나면 되게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. 맨날 보긴 하겠지만 물론. 그거 할 때 반대로 그대로 돌아. 그래서 선을 바꿀 거야. 근데 그때는 여기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. 이면 돌아보는 거 아니야? 잡아가지고 자꾸. 야 섹시야, 넌 돌아보는 거 아니야? 이거 만져주고. 그다음에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세요.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럴 것 같아. 하나밖에 없는 딸. 떠나고. 아.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,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, 딸 보내고 나서 맨 버릇이던데요. 허전하니까 뭐 화분도 사오고, 뭐 가구도 바꾸고, 아버지가 참 버릇이 들어서 그렇게 헤맨다 그러는데, 아, 아마 굉장히 허전하고, 또 기쁘고. 아직은 그렇게 뭐, 그걸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는데 보내고 나면은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수야, 엄마다. 무용아, 이모다.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. 아, 너무 어렵고 그리고 힘든 사랑을 지켜왔고 이제 드디어 예쁘게 결실을 맺었는데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길 바래. 아, 두 사람 너무너무 어울리는 한 커플이야. 정말 예쁘게 잘 살 거야. 화이팅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나? 가라가라. 정말 쪽머리 잘 어울리지 않아? 두 분 정말 지금처럼 알콩달콩 예쁘게 행복하게 사세요. 애기도 많이 많이 낳고요. 아이고 더워라. 은하의 입장에서 정말로 너무나 잘 됐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미영과 지수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은하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. 행복하게 잘 사세요. 화이팅! 우리 부모의 축복입니다. 이 아름다운 인사한 양을 축복해 주세요. 저희 오늘 결혼하고요. 방송 분들은 아마 8월 10, 13일 때? 21일인가?
아마 그 뜻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사는 모습 보여 드릴 찰나의 드라마가 끝이 날 겁니다.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. 네, 잘 살겠습니다.